안녕하세요. 드림포이링의 헤트포입니다. 지난주 잭팬프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는데요. 특히 맨즈 오픈 프로 바디빌딩에서 탑6 안에 들었던 대한민국의 이승철 선수는 해외 보디빌딩 팬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상 속에서 보고 있는 중앙의 인물은 코디 몽고메이고 우측은 이승철 선수입니다. 코디는 맨즈 오픈 프로 바디빌딩에서 4위를 기록하고 이승철 선수는 6위를 각각 기록합니다. 현재 이 두 선수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저 트포이 역시 이 두 선수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제 생각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인업에서 100kg 초반대의 코디와 110kg 이상 나가는 이승철 선수의 사이즈 차이가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번 프런트 더블 바이세스 포징입니다. 코디 몽고메리의 키는 172cm 정도, 이승철 선수의 키는 176cm 정도가 됩니다. 전면에서 보여지는 팔다리의 사이즈와 전체적인 두께감은 이승철 선수가 확실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면에서 보여지는 두 선수의 다이어트 레벨은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프런트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이 포즈에서도 역시 두 선수의 근육의 두께감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체 사이즈는 물론 가슴 근육의 두께감, 전체적인 팔 근육의 사이즈, 이승철 선수가 모두 압도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레벨 역시 전면에서는 두 선수를 구분짓기가 굉장히 애매한 정도로 비슷합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사이드 포즈입니다. 근육의 두께감이 그대로 노출되는 이 포즈에서 두 선수의 사이즈 차이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두 선수 모두 측면 하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측면 하체의 둥근의 가로줄 문양이 보일 정도의 높은 수준의 다이어트 레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상체 볼륨감과 사이즈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코디 몽고메리가 이승철 선수보다 두 계단이나 높은 4위를 기록했다는 것이 정말 의아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측면 하체 쪽에서의 두 선수의 다이어트 레벨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물론 코디 몽고메리가 이승철 선수에 비해서 더 나은 컨디셔닝을 들고 왔다고 해도 두 선수가 보여준 사이즈 차이는 워낙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백 더블 바이세스 포즈입니다. 코디가 재팬 프로에서 가장 훌륭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다이어트의 레벨이었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20명의 라인업 중에서 가장 훌륭한 수준의 둥근과 햄스트링 다이어트 레벨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코디 몽고메리가 보여줬던 맨즈 오픈에서의 근육의 전체적인 사이즈는 맨즈 오픈 보디빌더로서는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둥근과 햄스트링의 다이어트 레벨을 보시면 코디 몽고메리가 보여준 다이어트 레벨은 단연코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후면에서 보여진 두 선수의 등 근육의 두께감 차이 역시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국내 바디빌딩 팬들보단 영어권 국가 및 중동 국가 팔로워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저트포이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이승철 선수가 백포징에서 코디 몽고메리에 비해서 근소하게 더 나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은 백포징마저 코디 몽고메리가 이승철 선수로부터 완전한 승기를 잡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사이드 트라이세스 포즈입니다. 퍼스트 콜아웃에서 이승철 선수는 포즈를 취한 뒤 코디 몽고메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사이즈 차이를 판정단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켜주려는 영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보신 사이드 체스트와 마찬가지로 두 선수의 근육의 두께감과 볼륨감의 레벨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복부가 그대로 노출되는 포즈임에도 불구하고 복부 컨트롤을 제대로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앱도미널 앤 타이 포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선수의 전면에서의 다이어트의 수준은 구분을 짓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전체적인 복근의 모양은 코디 몽고메리가 우세하나 이승철 선수의 허리가 굉장히 얇은 것을 여러분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육의 전체적인 사이즈를 보여주는 머스트 머스큘러 포즈입니다. 두 선수 모두 다양한 머스트 머스큘러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요. 두 손을 모아 쥐어짜는 머스트 머스큘러 포즈에서도 두 선수의 사이즈 차이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 손을 쥐어짜고 한 손은 다리 위에 놓는 이 포즈에서도 두 선수의 엄청난 사이즈 차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트포이의 인스타그램 공지글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경기 후에 대한민국 선수가 받은 순위에 대해서 저트포이는 웬만하면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보디빌딩 팬들 역시 입을 모아 이승철 선수가 받은 6위에 대해서 의아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이때 저트포이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육의 사이즈, 모양, 볼륨감 그 어떤 면에서도 코디 몽고메리보다 우세했던 이승철 선수의 페인을 굳이 찾으라면 코디 몽고메리는 20명의 선수 중 가장 다이어트 레벨이 높았던 선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경기를 완전한 편파 판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외 대다수의 보디빌딩 팬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승철 선수의 유기에 대해서 우리 국내 보디빌딩 팬들 역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절대 국뽕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트레인포이딩의 트포이였습니다. 구독과 함께 이 보디빌딩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